내가 방문한 이곳은 미얀마 양곤에서 나름 가래침 좀 뱉는다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클립스. 항상 고운 말, 예쁜 말만 쓰는 미노스이지만 취향에는 그닥 맞지 않았어.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여자를 돌처럼 여기듯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한숨만 나올 지경이었지. 술이 됐구만 아주. 굳이 내 심정을 표현 안 하더라도 웨이터의 표정에서 이곳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거야. 내 앞에서 현란하게 흔들어져 끼는 댄서들. 하지만 초반 5분 만에 식상해져서 더 이상의 감흥은 없어. 아무리 내 앞에서 그렇게 엉덩이를 흔들어 봐라. 내가 눈길 하나 주나. 무희들이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될 수 없기에 직접 몸을 흔들러 바로 옆 퓨즈 클럽으로 향한 거야. 나쁘지 않아. 물론 바깥 날씨가 나쁘지 않다는 거야. 미얀마 플라자의 옥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클럽과 와인바, 레스토랑, 공원 등이 펼쳐져 있지. 한껏 빼입고 가오 잡으며 위풍당당하게 클럽으로 향하는 양곤의 여신 폭격기들. 구수한 포스가 느껴졌지. 일전에 한번 방문했던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여직원. 혼자 와서 기본 코스로 입장하는데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직접 안내해 주었지. 11시 반 정도부터 피크 타임이라 이미 대부분의 테이블이 가득 차 있었어. 또한 한국처럼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온 테이블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녀 비율이 비슷한 혼성 테이블. 그렇게 그녀는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수줍은 미소를 흘리며 자리로 돌아갔지. 풋풋하구만. 손님의 대부분이 현지 젊은이들인 관계로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수적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얀마 사람들. 하지만 억눌린 욕구를 분출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 즐겁게 춤추다가 갑자기 서로 다투는 한 커플. 남자가 여자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 조르고 난리도 아니야. 미얀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연인 혹은 부부끼리 다투는 광경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남자가 분을 못 참고 길가에서 여자를 때려 눕히거나 물건을 내던지는 장면이 속출되기도 하지. 그만큼 미얀마에는 남존여비의 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듯해. 그 와중에 리듬에 몸을 맡겨 절제된 동작으로 흐느적거리는 나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는 여성들. 20만원 이상의 샴페인 코스를 즐길 만큼 여유로운 그들. 하지만 남자와 같이 온 혼성 테이블은 내 관심사는 아니지. 그리고 남자로부터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눈 녹듯이 다시 다정해진 커플. 과거 제작한 남자가 술 마시고 때리지만 않아도 떠받들어주는 미얀마 여성들 영상처럼 미얀마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은 소박하기 그지 없는 듯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 하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리듬에 몸을 맡겨 광란의 춤을 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네. 아니다. 잘못 봤다. 앞에서 쌈박질하는 연인들의 정신이 팔렸다가 자꾸 팔을 치는 게 느껴져서 옆을 보았더니 수많은 빈자리를 놔두고 굳이 비좁은 내 옆자리에 끼어들어와 흔들어져 끼는 한 여성. 그러다가 왼쪽에 춤추던 사람들이 빠져 여유로웠지만 굳이 옮길 생각 없이 계속 내 몸에 밀착하는 게 느껴졌어. 저돌적인 몸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나와 눈이 마주치면 홍조를 띠며 얼른 고개를 돌리는 그녀. 빠른 템포의 리듬을 기다렸기라도 한 듯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지. 카메라 배터리의 용량이 2시간밖에 안 되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경우가 많은데 댄스 음악이 끝나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자 그녀는 앞에 있던 샴페인 잔을 나로 향해 올리더니 말없이 수줍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건배를 제안했어. 바로 뒤 VIP 코스를 시킨 테이블의 멤버 중 하나이며 올해 23살로 이름은 에인드락. 그러다가 그녀와 같이 온 멤버 몇몇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같이 담배 태우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지. Hey, tomorrow is Sunday, so you guys have to go to temple. Oh, no, temple. I gotta go to church. I'm a religious person. Christian. I gotta go to church. Come on, man. I'm a religious person. Don't let me down. Wow. Don't let me down. But Myanmar people are all Buddhist. Go to temple and pray. I'm not Buddhist. I like booty. Nice booty. Nice booty. I like it. 그렇게 녀석들과 10여 분 넘게 수다를 떨다 들어왔더니 기다리다 지친 에인드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 미얀마에서는 라인이 대중적이지 않는 듯해 그녀는 나에게 바이버나 위챗 아이디를 물어왔고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바이버를 즉석에서 다운받아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하였지. 거의 클럽이 종료될 무렵에 나와의 연락처 교환에 성공한 그녀.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쳐버릴 인연이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녀. 그렇게 미얀마의 비브릴즈 아이들은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데 친구들 무리에 섞이면서도 나에게 다소곳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에인드라. 내 옆자리에 있을 사람은 바로 너야. 라며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그녀. 그녀가 보낸 농염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순진한 미노스. 현재 시간 새벽 3시, 나 또한 내일 일정이 꼬이지 않게 하고자 클럽을 빠져나왔지. Who is driver? You? Yeah, me. My friend. No, yeah, this guy. You? Any chance? Like, no problem. Let's go. Four soldiers. 그렇게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숙소로 돌아오는 와중에 들려오는 메시지 도착음.
피곤하구만. 자빠져 잠이나 자자.